너무 예쁘다. 여기 한지사로 천리 원피스를 만들어서 이거 종이에요. 종이 한지사로 종이 염색 색깔로 염색을 했는데 고름은 어떻게 하나 하면요? 이거를 이거는 긴 고름, 짧은 고름을 짧은 고름으로 이렇게 묶어서 올립니다. 이렇게 묶어서 올리셔야 돼요. 이렇게 올려서 만들어 놨고, 네, 이렇게 딱 잡으면 이걸로 볼을 만들어서 이렇게 당기면, 네, 이렇게 된다 말이죠. 됐어요. 이렇게 하면 됩니다. 그렇게 했으면 안고름은 이렇게 잡았습니다. 안고름은 여기다가 받고, 안은요 실고리를 합니다. 가까이 와보세요. 실고리 한복에서 요수까지 네 개로 해서 고리를 왔다 갔다 보여요. 이런 식으로 해서 그래야 이 겨드랑이가 아프지가 않아요. 그럼 이렇게 요거랑 이렇게 잡아서 이렇게. 그럼 이제 이 부분이 섣부분에 안단을 이렇게 대주고요. 안깃, 긋깃에서 목판깃을 했어요. 여기는 허리를 3.5cm 바깥에도 대고 안에도 대서 이렇게 안단은 10cm 이상 이렇게 안단을 들어가서 그 다음에 여기 다 이렇게 3cm 여기도 3cm 안단을 해서 이렇게 잡으면 이쁜 철리, 기본 철리, 민소매, 소매 짧은 소매 원피스가 되었습니다. 이렇게 예쁘게 만들어 보세요.